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온라인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팁을 주겠습니다. 분량이 좀 여러분한테 좀 많죠? 예,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좀 할수 있는 부분과 안할수 있는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온라인 고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번더 숙지할 내용은 온라인 시험 치는 날, 답지를 보낼 때, 반드시 답지 위에 학번하고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저한테 답지를 보내야 됩니다. 이제 저번 학기에도 보면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걸 안 쓰고 보내서 제가, 찾는다고 애를 먹고 어떤 학생은 못 찾아가 전화까지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숙지하시고, 잊어버리면, 감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일부러 촉박하게 한 거는 부정행위 방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찾아서 답을 적을 정도로 충분히 시간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문제를 보는 즉시 아는 대로 막 답을 적도록. 그래서 아마 답을 다못 적을 겁니다. 뭐반 정도 적든지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답을 다못 적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다못 적었다고 학점이 낮은 거는 아닙니다. 아는 대로 그냥 풀면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이제 그 비율이 저번 학기처럼 준 상대평가를 적용하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제가 다 채워서 잘줄 겁니다. 점수하고는 관계없이 순서대로 이제 40%뭐 이런 식으로 A 40%면은 40% 채워서 다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솔직하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냥 답을 쓰고 제 시간에 제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만약에 대면으로 치게 된다면은 당연히 기말고사 위주로 이제 점수를 매깁니다. 기말고사가 동점인 학생만 감점이 똑같은 학생만 중간고사 감점을 비교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대면고사가 조금 더 객관적이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겨울에 이제 독감이나 코로나가 더 악화돼서 만약에 대면고사를 그때 못 치게 된다면은 그때는 온라인 고사,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똑같은 비율로 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학점 줄 테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시험 공부 팁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쭉 책을 먼저 볼 때, 자, 6과부터 우리 6, 7, 8과지요? 6, 7, 8, 9, 어떻게 됩니까? 6, 7, 8과까지 맞죠? 신범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처음에 here, learn, and 여기서 뭘 배운다. 이렇게 참조로 나오는 이런 거는 시험에 당연히 안 냅니다. 안 내고. 이제 이런 텍스트는 당연히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뭐 번역이 나오든 뭐 어떻게 나올 수 있으니까 텍스트 자체는 다 공부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질문, 이런 거, 질문 자체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막 공부할 때, 수업할 때 참조한 거고, 이런 건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거. 그래서 공부하지 마시고, 텍스트 위주로 공부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 중에서는 이제 낼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요 질문 같은 건할 필요 없고, 이런 거는 이제 공부를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은 다 생략하고, 이런 것도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니까, 이 텍스트는, 보시고, 그죠? 텍스트에 대한 요 질문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수업시간은 우리가 했지만, 시험에는 안 내겠습니다. where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이제 where 텍스트 있죠? 네? where 텍스트. 이 where 텍스트는 다 보면 됩니다. 여기서 듣고, where 텍스트를 듣고 하는 거는, 여러분, where 텍스트를 보면 됩니다. 얼마나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문장 표현 같은 거는 다 독일어 관련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가로해가지고 단어 하나씩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질문은 다 생략하시고, 또 질문은 하지 마시고, 표현들만 공부하세요. 질문 빼고. 자, 따라 읽는 거, 이런 거는 필기시험에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읽기 테스트에 해당되는 거지, 그죠? 필기 테스트 이번 학기는 안 하겠지만 따라 읽는 거는 필기 시험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을 공부를 해놓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이제 위에는 생략, 텍스트 여러분 보시고 텍스트와 관련된 질문은 막 보지 마십시오. 시험에 안 됩니다. 텍스트만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공부하시고 회렌지 되어 있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 해당되는 회로 텍스트는 볼 수 있겠지만 이 자체는 이제 관계 없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독일어 적는 거 있으면 이런 거 이제 공부해 놓으시고 어쨌든 이렇게 쭉 보고 그림 같은 거는 이제 당연히 해당되는 그림은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정관사 적는 이런 거는 낼 수 있겠죠? 이런 거 공부하시고 당연히 질문은 볼 필요 없습니다. 정관사 적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하시고 이런 거는 생략하시고 그죠?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만에 있는 요 펜만 공부하시고 이것도 생략. 이건 이제 이것도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다 생략이고 이제 적는 거는 공부를 하세요. 단어 적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텍스트를 이제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이건 생략. 요 텍스트만 공부하세요. 나머지 다 생략하고 요거만 텍스트만. 그 다음에 이제 육과 위붕엔인데 막 이런 것도 그림으로 된 거는 생략하고 요거는 공부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나 표현 나와 있죠? 이런 것도 공부해 주시고 무엇이 맞는가 듣고 한 번 더 듣고 표시해라. 이런 거는 이 문제는 안 냈고 텍스트만 보세요. 표 텍스트만 보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체는 문제는 안 냅니다. 회 텍스트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간단하게 보세요. 이거는 그 날짜하고 이제 뭐 이런 소개죠. 이거는 시험에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생략하시고 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요 표현은 이제 이런 거 공부하세요. 자 여기도 듣고 뭐 따라 읽으라 하는 거는 이거는 필기 시험에 안 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의 대화 뭐 이런 거 이런 표현은 혹시 모르니까 해놓으시고 누가 뭘 말했는가 이거는 이제 회로 텍스트를 보면 되죠. 그죠? 그걸 읽고 이제 푸는 거니까 이 자체를 써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텍스트가 이것도 텍스트를 회로 텍스트를 보면 되고 그죠? 자 이건 이제 수업 전에 했지만 예 아마 공부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로 해가 듣는 부분은 그 텍스트를 보면 됩니다. 이 자체를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텍스트 여기 보기를 적는 거 있죠? 이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115쪽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읽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 읽는 거니까 생략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되겠고 이건 생략. 자, 넘어가서 116쪽에 자, 요 텍스트만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단어 적는 거니까 이것도 공부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하는 부분인데 이거 보면 뭐 다 한 겁니다만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막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해당되는 앞에 공부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으면 뭐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죠. 이런 것도 공부해 놓으시고 뭐 정관사 적는 것도 한번 해 놓으시고 뭐 적는 건 하세요. 이런 건 생략입니다. 자 슈타츠온은 우리 안 했죠. 그래서 슈타츠온 생략하세요. 슈타츠온까지 하면 너무 분량이 많죠. 자, 어차피 우리가 설정 안 되니까 슈타츠온은 빼고 이제 7과로 넘어가서 7과도 내나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건 다 생략하고 그림 당연히 생략이죠.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낼 수도 없고 자, 생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7쪽에 텍스트는 이제 공부하세요. 텍스트 보시고 나머지 밑에는 생략합니다. 128쪽에도 뭐 듣고 하는 거면은 그 듣는 회로 텍스트를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요건 뭐 보시고 요건 듣고 하는 거니까 생략. 이것도 생략. 발음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 텍스트만 보시고 나머지는 생략. 자, 이것도 여기에 요 정면 요 부분만 보세요. 나머지 위에는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어 적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하시고 생략, 또 생략. 자, 이것도 생략이고 요건 보시고 아, 이건 공부해야 됩니다. 축약형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축약형. 그 다음에 요 듣고 하는 건데 회로 텍스트 보면 되고 요거 보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만 봐서 문제는 보지 필요 없죠. 요런 것만 보세요. 그 다음에 131쪽에도 이제 요 생략 요건 보세요. 요거 보고 이제 대화 요 문장만 보든지 요것만 보세요. 문제는 생략입니다. 자, 이것도 연결한 내용, 서로 연관되는 문제 내용 보고 그림이니까 다 생략이죠. 자, 이것도 이제 듣고 하는 거니까 그죠? 요 부분 볼 필요 없습니다. 회로 텍스트 해당되는 부분 있으면 보고 이것도 그림 나오는 부분은 시험에 낼 수 없죠. 자, 요건 그때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뭐 별로 중요하게 안 했죠. 이건 생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텍스트니까 당연히 공부하시고 요 위에 문제 이런 건 할 필요 없겠죠. 텍스트만 보면 됩니다. 또 텍스트에 해당되는 거는 이런 건 할 필요 없습니다. 요런 이거는 이제 사투리니까 방언이니까 아마 시험에는 뺐습니다. 이런 것도 생략입니다. 자, 위봉연에서 이런 거는 이제 해당되는 회로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보세요. 자,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고 이것도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이건 생략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런 거 이제 단어스로 반대말 같은 거 이런 거는 공부해 놓는 게 좋겠죠. 의미니까. 수업 시간에 안 한 거는 당연히 생략입니다. 자, 이런 텍스트 자체는 보시고 자 136쪽입니다. 이것도 이제 128쪽에 있는 거 그거 해가지고 채워내는 건데 이거 생략입니다. 이것도 따라하는 것도 생략이고 생략 이것만 보세요. 자, 그 다음 137쪽에 뭐 비교급 하는 거죠. 이제 이건 공부해놓 이런 건 이제 공부하시고 이 수업 시간 같이 했죠. 이 텍스트는 공부하시고 나머지 밑에는 문제는 생략입니다. 자, 138쪽 자 이거 생략입니다. 아, 생략인데 이건 하세요. 압큐증 이제 이 부분이 원래 어떤 의미인지 이걸 생략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해당되는 거를 이제 공부해놓으셔야 되겠죠. 축약형인데 원래 단어가 뭔지 그죠? 공부해놓고 요 텍스트 요 부분만 보면 되고 요 부분 자 이건 생략입니다. 생략이고 그 다음에 139쪽에 자 위에 단어에서 고르는 건데 이거 공부하시고 따라하는 거 다 생략입니다. 이런 거 생략 자 요 부분 공부하시고 밑에 생략 그 다음에 140쪽으로 넘어가서 역시 이 뭐 가수와 관련된 거는 시험이 안 했습니다. 그죠? 이런 서로 반대말 이런 거는 공부하시고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다 공부하세요. 수업 시간에 어차피 했으니까 그죠?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과 마지막 텍스트에서 이것도 앞에 다 한 거지만은 그죠? 해당되는 부분 하시고 이게 축약형이 그죠? 외제지 영부 원급이죠. 이런 거. 생략이죠. 발음 관련된 건 어쨌든 생략하세요. 자, 마지막 8과입니다. 8과에서 이제 지도 나오는 건 이런 건 시험에 낼 수 없겠죠. 당연히. 이제 생략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해도 필기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런 것도 다 이제 생략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표현 부분만 공부해 놓으시면 되고. 자, 요 텍스트만 보세요. 요 내용. 텍스트 내용. 143쪽에 밑에 해당되는 문제는 할 필요 없습니다. 텍스트만 보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4쪽에 텍스트만 보시면 되고 이런 건 다 생략하고 해당되는 문제도 다 생략입니다. 텍스트 내용만 공부하세요. 자, 145쪽에도 이 지도 나올 수 없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생략입니다. 그죠? 145쪽은 생략입니다. 3번 요 표현 이런 것만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146쪽도 여기 해당되는 그 회로 텍스트가 있죠. 그 부분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이제 제가 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회로 텍스트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다 생략이고, 읽는 부분은, 네? 듣고 하는 부분은 필기셈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 그림 나오니까 이런 거 다 생략이겠죠? 자, 이거 자체 공부하시고, 일단 수업시간 아닌 부분은 생략하세요. 그 다음에 148쪽에는 텍스트만 보면 됩니다. 그죠? 일단 이것도 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생략. 그 다음에 149쪽에, 우리가 수업시간에 이제 행간은 보세요. 이런 거는 생략이고, 요 내용 텍스트만 보면 되죠. 밑에 생략. 이것도 생략. 자,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하세요. 어순 관련된 건데. 자, 요 생략. 문제는 생략이고. 자, 이제 8과 마지막 위봉이 있는데, 요 텍스트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 다 생략입니다.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생략하시고, 151쪽에, 자, 이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맞고 틀리냐, 이건 해당되는 텍스트만 보면 됩니다. 이건 생략입니다. 다 생략이고, 자, 이것도, 생략. 생략하시고. 자. 기억이 잘안 나네. 이게. 어쨌든, 애매한 건 하십시오, 일단. 자, 이건 생략.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림은 생략하고 텍스트는 보세요. 해당되는 텍스트는 보시고, 텍스트에 해당되는 문제 자체는 생략하세요. 다 생략. 그 다음에 153쪽에도, 보충원자 이런 건 다 생략하고, 이거 따라 읽는 거니까 또 발음 읽는 부분은 이제 필기시험이 안 나옵니다. 생략하시고, 이것도 생략. 회로 텍스트 보면 되겠죠. 해당되는 거, 이것도 생략. 자, 이제 154쪽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회로 텍스트 있죠. 그것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생략입니다. 다 생략이고. 그림과 연관해서 연결하는 거니까 이건 생략입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155쪽입니다. 자, 이런 부분 공부하시고, 이것도 이제, 공부하시고, 이것도 텍스트만 보면 돼요. 이거 텍스트만 보면 돼요. 예. 156쪽에도, 알스 문장으로, 자, 이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했죠. 이건 생략입니다. 요 위에 거 하면 되죠. 그죠? 생략이고, 혹시 모르니까 해놓으세요. 비슷한 부류니까, 그죠? 요거 두 개는 해놓으세요. 자, 이런 건 다, 도구를 다 적는 건 다 공부해놓으시고, 요 밑에는 생략. 듣고 하는 거는, 그죠? 생략이고. 그 다음에, 자, 끝입니다. 자, 여기서도, 앞에 다 한 거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확인 차원에서, 하시든지, 어쨌든, 이런 거, 적는 건 한번 해보세요. 단어 듣고 이런 거는 연습하시고, 나머지 아우스슈프라 발음은 당연히 할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국어니까, 나머지 국어부터는 기말고사에 해당되죠? 6, 7, 8과가 중간고사 범위니까. 자, 팁을 주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생략하는 부분을 다 빼면은 조금 부담이 덜하죠. 그렇게 위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다. 이렇게 여러분 예상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어쨌든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시고, 가족과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주변 가족, 조부모님이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